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등 경북의 8대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경북도당 공동선거대책위는 경북의 위기를 농촌 몰락으로 인한 지방소멸로 보고 농민 기본소득제와 농산물 가격 보장제 그리고 봉화 등 세 곳에 도시 은퇴자 블루타운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보호를 위해 석포재련소 이전과 지역 대체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북 북부권에 한국국학중앙연구원 등을 유치하는 한편 안동 역사부지엔 국립독립운동역사공원과 영주엔 경북형 부품소재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